과거와 미래를 잇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입니다. 2022학년도 모집 인원은 우선 선발에서 59명, 수시 모집에서 88명,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14명으로 총 140명을 정원 내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정원 외에서는 2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 관련 총 7개 학과로 구성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그럼 지금부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입시 전형을 소개합니다.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자체 입학고사를 통한 우선 선발과 수시 모집,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기존의 5월 특별 전형은 9월 수시 모집으로 모집 시기가 변경되었으며 정시 모집 수능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선발 전형 요소 및 100점의 경우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 해당 학과는 1단계 필기고사를 진행하며 2단계에서 1단계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신축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실기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단계 전형의 경우 입학고사 성적 순으로 학과별 모집 인원의 5배수 인해 선발이 진행되며 2단계는 1단계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입학고사, 학교생활기록부, 심층 면접 점수를 일괄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및 예비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입학고사 시간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시 전형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교의 수시 전형의 특징은 전통 문화를 다루는 대학교인 만큼 학생부 위주, 특기자, 그리고 실기 우수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면접의 비중이 높으니 전통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시 모집 6회 지원 제한 및 이중 등록 등 대입 지원 위반 금지 원칙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학생부 위주에는 전통문화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이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2022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2021년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내 정규 고교학교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 학교 전 학과의 수시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통문화인재 전형은 서류 40%, 학생부 성적 20%, 그리고 심층 면접 40%로 적용이 되는데요.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내신 성적이 3등급 이내 그리고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 내신 성적 4등급 이내에 지원 자격이 있으며 학생부 성적 40% 그리고 심층 면접이 60%로 적용됩니다.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문화재 및 전공과 관련한 특기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생부 성적 40% 그리고 심층 면접이 60%로 적용되기 때문에 면접의 비중이 높습니다. 다음은 실기 우수자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은 전통 미술 공예학과에서만 진행하는데요. 전통 도자, 전통 조각, 전통 회화, 전통 섬유 이렇게 각각 4명씩 총 16명을 선발합니다. 실기고사와 심층 면접이 각 40%의 비율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고른 기회, 즉 사회적 배려 대상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에게 여러 기회가 열려 있으니 가지고 계신 안내 책자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시 모집은 1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의 정시는 가나다 군별 모집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수험생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대학의 수시 및 정시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학과별 각 2명씩을 선발하게 되며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는 수능 성적이 100% 반영됩니다.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는 수능 성적이 60%, 실기고사가 40%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전통미술공예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는 국어와 수학 각 200점씩, 영어와 한국사 각 100점씩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전통미술공예학과의 경우는 실기고사가 240점, 나머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로 배점됩니다. 수학을 치르지 않는 대신 정밀묘사 실기를 치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일정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4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